gotta get up.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누규 누규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더보이즈 클래스입니다. 2017년 미소년들이 싱그러운 매력 보여주면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청량 컨셉에서 스무스하게 박력 컨셉까지 보여주며 무대장인이란 수식어까지 얻어냈습니다. 로드 투 킹덤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주얼, 실력, 팀워크 3박자를 골고루 갖춘 보이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신곡 더 스틸러 각종 기록을 줄줄이 세우고 있는 더보이즈 클래스. 오늘의 주인공은 누규 뉴큐. 더보이즈의 메인 보컬 뉴, 그리고 메인 댄서 큐와 금주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뉴큐 가자. 뉴큐. 예. 더보이즈의 뉴큐를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예.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뉴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김은조 시작.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새로운 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겨서 먼저 했습니다. 알죠, 알죠, 압니다. 아, 인정해드립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와, 두 분 뉴큐 이 두 조합을 모시기 위해서 얼만큼 제가 노력을 했는지. 감동입니다. 진짜 우리 몇 년 만에. 맞아요. 진짜 오래됐죠. 원래 여기 네. 두 분의 그 티키타카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을 모시려고 정말. 진짜 옛날부터 드디어 오래 걸렸어요. 소영 선배님이 그러니까 조합술사처럼 조합을 맞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조합을 맞추죠. 예, 아, 너무 진짜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박수, 축하 박수. 오! 더 예. 스틸러로 음악방송 1위 4관왕을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 수상 소감을 그래도 네. 우리 팬들한테 짧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직접 맞아요. 못 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먼저 해주세요. 우선은 너무 더 스틸러로 너무 저희한테 큰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또 보답해 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저는 더비분들한테 지금 그대로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네. 앞으로 더 제 본업을 더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더비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지금의 큐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비 사랑해요. 카메라 보시고. 더비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뉴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더비들한테 항상 행복하자 행복하자 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좀 빨리 식지 않을까, 솔직히 좀 무서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또 앞으로 더비들과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비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문자 투표를 했어요. 진짜요? 어제 목요일 날 제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에릭이 형 카톡이 오는 거예요. 아, 막내한테 막내. 네, 막내 에릭이가 네. 형 투표. 투표해줘. 1위 해야 돼요. 아, 맞아요. 투표해주세요. 해서 네네. 하자마자 바로 보냈더니 1위 했잖아요. 그날 1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그 보면서 1위 할 때 뉴 씨 왜 큐 씨 막 그렇게 끌어안고 많은 멤버들 있었는데 막 그렇게 안았어요? 아니 그 옆에 있었는데. 맞아요. 옆에 영훈 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고생한 게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비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했고 사실 네.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날. 네. 근데 정말 근데. 극적으로. 네, 진짜 그. 1위 받고 나서 다리가 진짜 떨렸어요. 아. 후두루두. 네, 무대를 맞아요. 끝나고 네. 내려왔어도 네. 앵콜이 앵콜 끝나고 내려왔어도 다리가 계속 떨리더라고요. 후두루두. 네. 그때 손 잡아준 친구 누굽니까? 다리가 후두루두 떨렸을 때. 뉴? 뉴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이 쿠파일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재밌는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두 분은 더보이즈. 더보이즈가 2017년에 데뷔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7년에 데뷔한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또 10년 전으로 올라가서 2007년에 큰 사랑 받았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네. 먼저 2007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 라떼는 말이야 숫자로 사랑에 쓰는 삐삐 세대였단 말이야. 당돌한 고백송 윤하의 비밀번호 486이 2007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아. 예전에 드론을 보셨죠? 삐삐 세대에는 숫자로 자신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 486도. 네. 두 분은 서로서로 메시지를 전할 때 눈빛으로 네. 좀 잘 서로 알아듣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 어떨 때 또 메시지 안 갈 때 있습니까? 어때요? 근데 대부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네. 네. 잘 가서 뭔가 아 너 지금 혹시 배고프니? 아~ 맞아요. 어, 그럼 지금 유 씨가 생각하는 거 큐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눈빛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뭔데? 지금 굉장히 배부르다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게 맞다고요? 맞아, 맞아. 아, 그냥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니요 뭐 먹고 왔거든요. 맞아. 어 맞아 맞아. 많이 먹고 왔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뉴 씨가 봤을 때 큐 씨한테 메시지 바로 갑니까? 제대로 알아들어요? 어 네 저는 봤습니다. 예. 네. 큐 씨 오늘 기분 좋으시다. 아, 네. 맞아요. 저 지금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아 이거 누구나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큐 씨 오늘 기분 좋고. 네, 상큼해 네, 보이고 아. 네. 아 이제 뭐 오늘 방송하면서 두 분의 또 티키타카를 한번 오늘 잘 맞는 날인지 네.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주세요. 어, 왜냐면 열흘 중에 9일이 잘 맞는데 하루 맞아요. 정도 안 맞는 날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가끔씩 오늘이 그날이 아니길 바라면서 제발. 자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강약 조절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죠. 멋붐 넘치는 혼성 그룹 카드가 2017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카드는 데뷔 초부터 해외 투어로 엄청나게 큰 맞아요.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글로벌 팬들이 어마어마한데요. 더보이즈도 얼마 전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예. 19일에. 맞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콘서트 네. 형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콘서트 형식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은 분들 앞에서 또 해봤던 경험이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죠. 예, 큐신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앞에는 카메라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어요. 과연 내가 무대에서 호흡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영상 속에 보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에너지를 받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에너지를 주고 있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막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함성 소리가 막. 근데 진짜 정말 신났었어요. 네, 막 눈빛도 살아있고 귀신은 네, 진짜 예.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콘서트와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카드의 전지우 씨가 굿걸에 나오면서 얘 또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음악 경연 프로그램 하면 로드 투 킹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하인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어차피 1등도 했고 예, 너무나 큰 사랑 받았지만 네. 이제는 아, 말할 수 있다. 저는 네. 저는 사실 저희 태민 선배님 궤도를 예. 준비했을 때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사실 진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아, 맞아요. 왜요? 왜? 아니, 너무 부담이 네. 많아가지고 심적으로 사실 조금 부담감도 너무 컸었고 힘들었어서 네. 무대 하기 전까지 계속 멘붕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다 잘해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계속 저 혼자 계속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진짜 잘해보자 지금까지 연습한 거 아깝지 않게 에이. 잘해보자 이렇게 맞아. 마음을 모아서 다행히 잘 끝냈던 너무너무 아, 잘했죠. 걔도 진짜 최고였죠. 특히 큐씨는 진짜 최고였지. 맞아요. 감사합니다. 큐의 궤도였죠. 진짜로. 근데 11명의 멤버가 부담감이 똑같지는 않은 게 사실 그 프로그램 워낙 퍼포먼스가 중요시되는 맞아요. 프로그램이어서 사실은 큐씨가 마음의 짐이 맞아요. 가장 컸을 수 있어요. 더 컸을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걸 너무 잘 극복해줘서 팀이 우승하지 않았나. 맞아요. 예.
뉴스는 어떻습니까? 비하인드. 저도 사실 많은 멤버들이 좀 다치기도 하고 좀 위험한 동작들도 많고 네.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저희가 항상 모여서 얘기했던 게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꿔보자 맞아요. 하면서 저희끼리 많이 얘기도 하고 네. 또 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서로 돈독해지지 않았나 더 맞아요. 경연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끼리 뭉치게 되죠. 네. 더 맞아요, 맞아요. 다른 팀하고 경쟁하려니까 맞아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그 무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도원경이라든가 아 뭐 좋은 아 그때 했던 그거 이번에 수록곡으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맞아요. 여러분 이번 네. 앨범의 체크메이트 꼭 무대도 봐주시고 체크메이트 네. 음악 꼭 들어주시기 오. 바랍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그 시절 노래 좀 한다 하는 여자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노래 꼭 불렀습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 OST 김아중의 마리아가 2007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김아중 마리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할게요. Wanna be you. 방향 넘치는 퍼포먼스로 눈을 사로잡고 다채로운 음색으로 귀까지 사로잡죠. 팔색조 매력의 금둥이들 골든 차일드가 2017년 데뷔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골든 차일드는 아육대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고 맞아요. 사랑을 엄청 잘 뛰잖아요. 최고, 육상은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육대 e스포츠의 두 분과 뉴큐 학선 네, 어, 네. 그 네 분 네. 부끄럽네요. 아니 아육대 하자마자 두 분이 빵 터지셔가지고 아니 정말 분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우리 또 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너무 재밌게 잘 봤단 말이에요. 네. 아 비하인드 좀 얘기해주세요. 사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원래 승부 게임 같은 거에 승부를 완전 승부욕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냥 우리 멤버들끼리 가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자 네. 이렇게 즐기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또 즐길 수 없는 상황들도 오더라고요. 네. 네.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또 네. 거기에 막 많은 분들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막 말 그대로 막 순간이동을 할 때도 네. 있었었고 근데 막 그거 정말 위기를 정말 순발력 있게 잘 극복했어요. 맞아요. 네. 순간순간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밌게 즐겼던 거 즐겼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 됐어요. 네. 그럼요. 저희 가서 본업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막 거기서 강남스타일 추고 네. 캐릭터로 저 네. 옆에 박수 치고 아, 춤과 노래를 네. 또 지켜주셨습니다. 또 방송이나 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프로그램 하다 보면 약간의 뭐가 준비가 완벽히 안 돼서 또 이렇게 뭐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순간에도 너무나 뉴큐 씨가 잘 즐겨주셔가지고 아, 네. 여러분 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네. 네, 네 봐주세요. 그리고 보민 씨가 빵빵지라고 A6 뭐 AB6IX의 대위 씨, 스트레이키즈 현진 씨하고 보셨죠? 그 사나 씨 아, 네. 아스트로 봤어요. 사나 씨 빵빵지 어, 네 봤어요. 그 무대 영상 조회수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더보이즈 98지가 네 분이나 아. 포진이 돼 있으니까 뉴큐하고 주현 씨하고 태민 씨하고 이렇게 뭐 빵빵즈처럼 뭐 하나 혹시 구성 같은 거 98즈 98즈 네. 98즈가 메인즈예요. 네. 메인 보컬 팀 맞아 완전 어, 메인즈 메인즈 네. 핵심 그러네. 예전부터 나와가지고 아. 98이 핵심이라며 아,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아, 딱 그때 주현이랑도 나왔으니까 어, 왜냐면 맞아. 주현 씨 중심이구나 어, 왜냐면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도 아, QC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어, 정말요? 98즈가 아.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 어, 좋네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어 그래서 뉴씨가 나왔을 때는 큐씨 얘기를 했는데 큐씨 나왔을 때는 뉴씨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머 서운해요 큐씨. 아 이거 말씀드리겠어요. 왜냐면은 네, 네. 제가 저희가 두 번째 앨범 때 네. 찾아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이었고 네.
너무 긴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와. 사실 저는 뭐라고 온지도 기억도 그러니까 안 나고 자기 얘기하기도 네. 바빴어요. 맞아 맞아. 진짜 이게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이러고 끝났어요. 저는. 지금은 정신 좀 있어요? 아 굉장히 좋죠. 지금 오히려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맞아요. 너무 릴렉스한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긴장. 아 네네. 아 뭐 편하게 합시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힙합 뮤지션이죠. 여전히 힙한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가 2007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자리 피해본 적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본 적 술에 마취돼서 전화 걸어본 적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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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서로에게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을 찾아주세요. 이번 더 스틸러 활동하면서 뭐 안무 준비하고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마지막 뭐 1위 하고 이 모든 순간 합쳐서 아 나는 뉴가 이때 가장 사랑스러웠다. 뉴 씨는 큐가 이때 가장 사랑스러웠다.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뉴 씨부터. 뉴 씨 먼저. 뉴 씨 먼저예요. 아 근데 이건 저는 진짜 정말 데뷔 전부터 느꼈던 건데 아무래도 저는 좀 보컬 멤버다 보니까 좀 더 부족한 퍼포먼스를 큐가 잘 채워줄 때. 이번에 나르잖아요. 네, 등 맞아요. 밟고 날아오르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맞아. 네. 인정. 예, 네, 원하는 대답 이게 아니었죠. 그쵸. 아니, 너무 다들 그 아시잖아요. 원하는 대답이다. 뭔지 아시죠? 아니, 원하는 대답 좀 해줘요, 좀 유 씨. 아유 답답해.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솔직히 본심으로 말하자면 유 씨 네. 주무실 때 아, 이런 얘기. 아, 우리는 오케이. 더비들은 이런 얘기 좋아해요. 오케이. 네, 저 만족합니까? 아,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무실 때 어떻게 자는데요? 아, 세근세근 잘 자요. 네. 너무 사랑스럽게 자겠죠. 네, 예, 자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2초간. 네. 아, 사랑스러워. 아, 잘 때 보조개가 생기시네. 사랑스럽네요. 자, 이제 큐 씨 갑니다. 우리 뉴 씨가 언제 가장 사랑스러웠습니까? 저는 뉴가 최근에 숙소에서 김치찜을 해줄 때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해줬어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전주잖아요. 네. 근데 전주 사람들이 요리를 꽤 해요. 잘하더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김치찜을 해줄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저번에 휴가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자기가 김치찜을 진짜 잘 만든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 이렇게 저는 또 친구로서 또 생각을 했죠. 그렇죠. 해보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뉴가 그래 한번 해주겠다 이래서 나를 한번 딱 잡아서 해줬는데 네. 오 생각보다 그럭저럭 잘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네. 뉴 씨는 갑자기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많이 사 먹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좀 집밥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에 도전을 해서 만들었는데 큐 씨가 사실 그때는 먹고 나서 괜찮네 먹을만하네 먹어줄만해 약간 이랬는데 또 결국 또 사진 찍어서 그럼. SNS에 또 자랑도 해주고 거기에 비하인드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설마 거의 설마 하세요. 아 제가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뉴가 딱 네. 음식 나오고 나서 큐야 찍어야지. 더비한테 자랑해야지. 아이고 아 이렇게 땁니다. 근데 그거는 음식 만든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들어줄 때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그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아, 당연히 찍으려고 했죠. 그럼 그럼 어떻게 보면 큐로 빙자한 유 더비한테 주는 맞아, 네. 유 김치찜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진짜 나중에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제가 예. 기회가 된다면 꼭 진짜 꼭 드셔보세요. 네, 너무 굿굿 너무 맛있었다는 김치찜 뉴의 김치찜. 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팅크러쉬 뽐내며 무대 위를 장악하는 분들이죠. 8명의 티키타카가 돋보이는 그룹 위키미키가 2017년 데뷔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더보이즈의 뉴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너튜브 검색창에 더보이즈 러브게임 혹은 더보이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 양손을 세모로 모으게 되죠. 명불허전 JYP, 내 이름은 YJP,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이 2007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무대를 찐으로 즐기는 게 보이는 그룹이죠. 반전 매력 뚜렷한 온앤오프가 2017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온앤오프 사랑하게 될 거야. 와우.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온앤오프 이 노래도 엄청 좋고 여기는 뮤직비디오도 엄청 힘줘서 찍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동통신사 광고를 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 더보이즈 전체 원하는 광고 있으니까 우리 뭐 많이 했잖아요. 화장품도 하고 뭐 음료도 하고 맞아요.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저는 의류. 의류. 이유는요? 저는 옷에 대해 관심 많고 예. 또 무대 의상도 저희가 굉장히 예쁘게 입고 예. 다니기 때문에 네. 저희 의류. 네 그리고 저희 다 핏도 좋거든요. 좋죠. 네. 좋죠. 네. 비율이 워낙 좋으니까 네, 네. 의류 쪽. 아니, 교복은 예전에 했었어요. 했었구나. 네네네. 교복 광고해가지고 제가 이 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핏 때문에 알게 된 거네요. 아니 뭐 교복 광고를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알게 된 거죠. 큐 씨는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저는 뭔가 음식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먹는 저또 저희 멤버들 또 먹는 것도 잘하고 잘 맞아요. 먹거든요. 네. 진짜 맛있게 먹어요. 네. 그래서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김치찜으로 한번 김치찜 좋다. 시작을 김치찜. 뭐든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그 아육대에 e스포츠 나갔으니까 네. 게임 광고 우리 더보이즈 추천. 정말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컨셉으로 진짜 정말 굿타. 네, 네. 제가 한번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네, 네. 게임 쪽에 또 관심 있는 e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이즈 앞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네, 부탁해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007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하! 전주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명곡이죠. 걸그룹계의 교과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2007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뭐 교과서 같은 안무라서 걸그룹들은 뭐 물론 다 해봤고 네. 보이그룹 중에서도 이 안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저는 예.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죠. 그냥 동작은 알아요. 예. 맞아요. 네. 거의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큐씨 정말 걸그룹 댄스 진짜 잘하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요즘은 활동하느라고 잘 못 봤죠? 맞아요. 요즘 제가 원래 빨리빨리 예. 뭔가 습득을 하죠. 네. 보고 나서 습득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컴백 준비 때문에 그렇죠. 진짜 바빠갖고 네. 아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 나중에 또 비활동기에 열심히 보시고 안무도 네. 숙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녀시대 유닛 테티서를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보이즈가 11명이니까 워낙 이제 팀이 명수가 많다 맞아요.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닛을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주현 씨가 얼마 전에 컬트쇼 나와가지고 네. 댄스 유닛, 뭐 보컬 유닛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그래도 아 어, 그거보다 좀 사실 이렇게 뉴큐 아. 이렇게 섞어서 저는 있어요. 네, 네 원하는 그래. 조합. 어 저는 정말요? 뉴큐 선우. 아 뉴큐. 아 그 선우는 왜 에릭 씨 아니고 왜 선우 씨입니까? 왜 선우시죠? 어 왜냐면 제가 또 알아요. 네. 왜냐면 또 여기서 네. 선우도 저희랑 잘 티키타카가 맞아서 네. 네. 또 뭔가 같이 하면은 더 좋은 세 사람. 네. 어. 근데 에릭도 무조건 에릭이는 안 맞는 아니야, 걸로. 좋아. 에릭도 좋지만 에릭도 좋지만 그 세 네. 사람이 뭔가, 합이 좋으니까 네. 세 사람이 진짜 뭔가 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뭔지 아시죠? 알죠, 여러분? 알죠, 알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우리 큐 씨하고 선우 씨가 러브게임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 여기 세 명이 조합이 좋으니까 네. 이제 오늘은 두 분. 아 그럼 나중에 선우 씨하고 해가지고 어, 네. 뭐 연말에 또 무대가 있으니까 네. 예, 뭐 이런. 근데 혹시 뭐 하고 싶은 노래 있어요, 뉴 씨는? 그렇게 만들면 저는 그러면 춤 되고 노래 되고 랩 되고 하니까 뭐. 그러네요. 그럼 아 노래 그냥 한 소절이요? 아니요 본인이 그 세 명 아, 유닛을 하면 느낌 거예요? 같은 근데 네. 사실 컨셉 뭐 저희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 또 밝은 것도 잘하고 어두운 것도 잘하기 때문에 둘 다 둘 다요? 선우도 메인 래퍼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세 명이서 하면 뭘 해도 된다? 뭐든 아, 뭐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뉴씨 그래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꽂힌 노래 뭐 좋아하는 노래 한 두 소절만 불러주세요. 저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손유시대 선배님 진짜 팬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소원입니다. 태연 선배님의 뭐? 사계를 와. 이 계절이 와 이거 왜 저렇게 해주는 거야 뉴 사계절 나 이거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거는 나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트 해드릴게요. 5, 6, 7, 8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기가... 새로운 계절 뉴 아, 계절이 왔어요. 뉴 계절이 왔어. 어떤 계절인지 모르는데 아, 새로운 계절이 왔네. 아, 감사합니다. 뉴 계절. 네. 아니 이거 이제 더 들어야 되는데. 아, 귀가 녹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아, 진짜 아. 여러분 최고의 보컬입니다. 아니 여기 라디오 너무 좋네. 아, 너무 행복하네. 아, 왜요 뉴 씨 내가 더 좋아요. 아, 너무 좋네요. 뉴 계절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 아, 너무너무 좋아. 아. 너무너무 진짜 왜냐면 감사합니다. 원래 태연 씨도 노래를 잘해가지고 이 노래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도전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연 씨도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여기 뉴 씨도 전주가 네. 고향이고 어? 어떤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노래를 잘하네 전주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11명의 궤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왔습니다. Yeah. 팬분들의 사랑받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심 스틸러 더보이즈가 2017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Yeah. 축하 축하! Yeah, yeah.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가득 채운 스파크
더 스틸러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음원 차트 1위도 했고요. 음악방송에서 1위를 4번 한 네. 사관왕의 곡입니다. 와, 좋네요. 아, 좋죠. 어. 멋있습니다. 이 안무 처음에 받았을 때 큐씨의 네. 처음에 본인 파트 네. 아 이거 사실 등을 타고 타고 중앙까지 와서 중앙에서 다시 앞쪽으로 네, 나오잖아요. 네. 이게 좀 부담이었을 수 있는데 어때요? 좀 즐겼습니까? 부담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즐기지 못했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또 로드 킹덤 준비할 때도 뭔가 멤버들을 밟고 네. 막 이런 것도 많아서 아, 조금 네. 많이 미안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또 멤버들도 아프고 이러니까 아. 근데 이번에도 또 어쩌다 보니까 예. 또 밟아야 이렇게 되니까. 밟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서 예. 조금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네. 무거웠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 멤버들한테도 밟을게요. 아, 들어갑니다. 어, 무서운데? 이번에 밟을게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네, 그러고 끝나면 등 털어주고 네. 마사지 해주고. 네. 아, 사실 몸무게는 뉴 씨가 가볍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네. 뉴 씨가 밟으면 살살 진짜 잘 밟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한번 나중에 네. 반대로 밟히는 느낌 밟아보기로 해야 돼. 아,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꼭 오길. 네, 진짜 나중에 어떤 이벤트에서라도. 근데 그건 연습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부상이 오니까. 맞아요. 사실 큐시기 때문에 그렇게 밟고 밟고가 가능한 그럼요, 걸 수도 있을 것 새처럼. 같아요. 새처럼 진짜 날아오르니까.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인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뉴 씨는 가장 인상적인 파트가 또 텅 빈 내 가슴뿐. 아, 뭐 여기 그쵸. 많은 우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아 분명 우리 러브게임을 위해서 제가 뭐 부탁할 거를 알고 알겠죠. 그럴 줄 알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귀여운 버전 뭐 이렇게 본인 파트 좀 귀여운 버전 아니면 또 뭐 색다른 버전으로 아 그러면 제가 러브게임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텅 빈 내 가슴뿐을 네. 이제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와, 그럼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본인 파트 불러주는 거예요? 어, 아니요 텅 빈 내 가슴뿐만 그 파트를 하나, 네. 아 오케이 개사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어 네 사실 뭐 근데 개사라고 할 것까지는 네. 아닌데 워낙 네. 짧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도 네. 개사는 개사죠. 네. 그렇죠. 5, 6, 7, 8 박소연의 러브 게임. 네. 역시 뉴 계절이다. 아니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딱 그 라디오에. 맞아요. 네. 이거 좀 잘라서 써도 돼요. 어, 그럼요. 저 영광이죠. 완전 대박. 와, 진짜 영광이죠. 너무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이 뒤가 너무 궁금해져요. 박소연의 러브 게임. 그래서 뭐 어쩌다 듣고 싶은데 끝났어. 어, 너무 아쉬운 타이밍에 딱.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아, 역시 뉴가 뭘 안 해요. 뉴 씨는 진짜 항상 네, 아. 진짜 정말 최고야. 네. 실망이 시키는 법이 없어요. 사실 부탁을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갑작스럽게. 저는 사실 그 파트가 이제 좀 시크하니까 그 무대에서 좀 약간 귀여운 버전을 원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바꿔주셔서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 그리고 뮤비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뭐 본인 개인 카트 있었고. 아 맞아요. 이거 인이어 끼고 큐 씨는 네. 그죠? 아 저는 사실. 네. 제가 대부분 조금 많이 웃는 예. 상이고 예. 많이 웃어갖고 귀엽고. 조금 멋있는 척하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뭔가 스틸러니까 스틸러인 느낌으로 예. 개인 컷 할 때 네 개인 컷 할 때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아. 다행히 예쁘게 찍어주셔서 네 멋진 스틸러로 아,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고민이 많았군요. 네. 그 바스트샷이 웃는 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맨날 그렇죠. 저도 약간 맨날 웃는 상이라 네. 프로필 할 때 슬픈 생각하면서 찍거든요. 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맞아요. 맞아, 맞아. 뉴 씨 같은 경우는 개인 카트 별 문제 없었습니까? 여기 막 무슨 뒤에 무슨 뭐였지 막 철창 네, 맞죠. 이런 철창이 거 있고. 네.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는데 아, 철창을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분위기 네. 아, 잡고 막 이러면서 또 저희는 뮤비 때마다 항상 바지가 많이 터져요. 아, 안무가 맞아요. 또 힘들다 보니까 격하다. 요번에 네. 누구 바지입니까? 저 항상 매번 단골 손님들이 에, 있는데 에. 이제 현재형, 뭐 선우, 주연이 뭐 이렇게 근데 무대 때도 또 바지가 많이 터지는데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생방 때는 잘 안 터지고 산옥 때 많이 터져서 다행이죠.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축성 좀 있는 바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또 없어야 또 예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신축성이 없어야 핏이 예뻐. 이게 맞아요. 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요. 바지 안 터지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2007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유혹적인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 다 홀렸죠. 2000년대 섹시 퀸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가 2007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할게요. 작사, 작곡, 노래, 기타 연주까지 혼자 다 해내는 싱어송라이더 정세훈이 2017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데 플러스 아이돌이어서 싱어송라이돌로 정세훈 씨 음악 다 만들고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런 독특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도 뭐 많은 수식어 뭐 기사에도 있고 더비들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제일 네. 마음에 드는 수식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난 이게 제일 좋다. 저는 아무래도 또 본업이 제일 칭찬을 받으면 네. 또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 장인이라든가 아, 포장 포장 네 그런 아 포장 네 맞아요 아, 포장 포장 퍼포먼스 장인 네 맞아요 퍼포먼스 장인 네. 그런 수식어가 가장 좋다. 큐씨는요? 저도 원래 이제 퍼포먼스 장인이었는데 뭔가 저한테 뭔가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해서 뭔가 에너지 뭐 에너자이저 그런, 같은 네, 그런 느낌의 큐 막 네. 이런 게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에큐 에큐 네 어 네 에큐 에큐 네 그리고 지금 정세훈 씨 작사 작곡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뉴 씨 요즘에도 곡 많이 쓰고 있어요. 어때요? 저는 만들고는 있는데 네, 사실 있어요? 뭐 약간 뭐 더보이즈로서 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네. 그런 걸 글로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 놔두면 자료가 되잖아요. 네 언젠가 또 네. 기회가 된다면 프로듀서로서도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거. 나중에 네네 네. 근데 혹시 들어봤어요? 큐씨 써놓은 거 뉴씨 써놓은 거 한두 개? 들어봤죠. 네. 제가 뉴 보컬방에 가끔씩 들어가요. 네. 근데 뉴가 숨기더라고요 항상. 왜냐면 좀 숨겨요. 쑥스럽잖아요. 그래, 뭔가 네. 쑥스럽지. 그래서 제가 숨긴 걸 어떻게 ST를 해요? 아니 친구 사이 인데 뭐가 부끄럽냐 보여달라 그래서 한두 수절 네. 이렇게 불러줬어요 뉴가 근데 생각보다 좀 잘하네. 아니 근데 그거는 뉴 씨가 불러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불러도 좋으니까 뉴 씨가 부르면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또 이제 뉴 목소리여서도 좋았지만 네. 뭔가 뉴가 직접 다 한 거잖아요. 뭐 가사도 쓰고 음도 작곡도 하고 다 한 거라서 뭔가 또 뿌듯하더라고요. 아, 친구로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았네 그럼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 보니까 좋았네요. 나중에 우리도 앨범에서 꼭 들을 수 있길 기도할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Q씨만 듣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세훈 씨가 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더보이즈 원하는 거 있어요? 전 단체로 꼭 네. 나가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연예인이 되기 전에도 네. 여기는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는 네. 게 있었는데 런닝맨 맞아요. 달려자 진짜. 옛날부터 정말 맞아 런닝맨 꼭 나가고 싶고 맞아 너무 나가보고 싶어 저희 또 11명이라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런닝맨 PD님 네. 연락주세요. 네. 잘 달립니다. 예, 정말 여러 명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QC 맞아. 혹시 원하는 재능 원하는 예능 있어요? 근데 저도 런닝맨. 워낙 런닝맨에 나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진짜 왜냐면은 저 달리기 잘하거든요. 아~ 진짜 잘 달려요. 알죠 네. 알죠 알죠 잘 달린 거 알죠. 제가 또 한 달리기 하거든요. 기린처럼 달려요. 진짜 아 기린이요? 왜냐면 가볍고 네 멤버들이 저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에. 왜냐면 저는 그 달리기 시작할 때 그 긴장이 싫어갖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었는데 에. 저번에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또 열심히 또 달렸는데 모든 멤버들이 놀라더라고요. 놀랐죠. 너무 잘 달리니까 네. 이름표도 잘 뛸 자신 있으시면 제가 또 그런 건 또 잘하죠. 민첩성도 굉장히 진짜. 강하고 11명 좋겠다. 멤버가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거기 이제 두세 명씩 나가면은 우리 Q 그리고 뉴씨 앞으로 우리 대학진 여러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뛰면 너무 재밌겠다. 네. 기입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7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2007년엔 이 노래 하나로 복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원더걸스의 Tell Me 2007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사실 오늘 시간만 되면 우리 큐씨 춤추는 거 봐야 되는데 이제 안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쳤거든요. 맞아요. 근데 살짝만 흔들어 제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 제껴 제껴. 대미. 굉장히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아, 너무 잘하지, 너무 맞아요. 잘하지. 우리 다음에 또 다른 무대에서 한번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제 1위 2017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탄탄한 보컬 실력에 역대급 퍼포먼스 실력까지 갖춘 아티스트죠. 차세대 솔로퀸 청아가 2017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아, 이것도 큐시 좀 봐야 되는데. 진짜. 모여줘 모여줘. 맛을 잘 살려요 큐가. 와, 다. 더 보이즈의 의미 있는 곡입니다. 경연에서도 봤지만 이번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체크메이트. 맞습니다.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 아쉬워요. 아쉬워.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뉴스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어허. 제가 조금 더 욕심꾸러기처럼 욕심을 부려보자면 다음번에도 꼭 저만 불러줬으면. 저만이면 큐씨의 큐씨나. 지금 큐 살짝 서운합니다. 아, 네. 저희만 불러줬으면. 뉴큐 중에 큐 살짝 서운했어요. 저희는 하나니까요. 한 몸에 한 몸. 아니 이제 앞으로 큐씨가 생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뉴씨, 제가 뉴씨 생일에 근데 시상식 날 제가 시상식에서 뉴씨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상식에서 원샷을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아니 그런 생일 선물은 또 처음일걸요? 시상식장에서? 네. 그러니까. 생일 축하해. 그때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전 행복했고 뉴씨 표정 보고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큐씨 생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큐씨 생일에 어떻게 이름 한번 그렇게 좀 공식적으로 불러줄 거예요? 제가요? 생일 축하한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큐씨 또 서운해. 저 기대합니다. 이게 생일날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큐씨 오늘 진짜 오랜만에 럽게 함께했는데 사실 그때 너무 긴장을 해서 과연 오늘은 긴장을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진짜 사실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진짜 평소대로 얘기하듯이 너무 떠들다 가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간 것 같아서 저는 그걸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에도 큐씨 누씨 꼭 같이 오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 뉴큐. 예.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